이제 물 조건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봐요. 이 식물은 물을 며칠에 한 번 줘야 되나요? 갑자기 딱 난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며칠에 한 번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장소 환경의 문제죠. 이 식물이 놓여지는 장소가 굉장히 건조한 곳일 때와 그리고 따뜻한 곳일 때가 물 주는 주기가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또 계절이 겨울일 때와 여름일 때 물 주는 게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주기보다 우리 집이 건조하고 덥다면 물 주는 주기를 좀 빠르게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라면 주기를 늦춰주셔도 좋은데요. 그것 말고 식물체를 보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여기 보시면은 품이라 고무나무가 있는데 뿌리를 보시면은 수염 뿌리가 굉장히 섬세하고 아주 가는 게 보여지시죠. 이런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쉽게 마를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런 식물들은 물을 자주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호야한데요. 잎이 그냥 봐도 약간 다육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잎에 수분이라든지 양분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식물인데요. 이런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주는 주기가 짧아질 필요가 없겠죠. 여기 이미 많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짧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뿌리로도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뿌리가 좀 아까 보셨던 요 품이라 고무나무에 비해서 뿌리가 좀 두꺼운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이런 식물들은 물 주는 주기를 아까의 식물보다는 좀 더 길게 주셔도 무방하다라는 거. 그래서 일일이 찾아보고 정보를 찾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렇게 식물의 뿌리라든지 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특성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